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예정에는 없었던 콘텐츠였는데요. 이 항공 촬영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종 지역에서 들어오는 난리는 한원재님께서 제보를 주셔가지고, 정말요? 하고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춘장대 수욕장 쪽에 서천에다가 이제 항공 촬영 신청을 넣었었는데, 이 갯벌에서 조개 잡는 모습을 촬영하는 걸로 항공 촬영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항공 촬영이 필수 승인에서 임의 승인으로 개정되어 개활지 등 촬영 금지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항공 촬영 미신청 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금지 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을 통해 항공 촬영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떴고요. 자, 그 위를 보시면 해당 승인으로 군사 중요시설 군부대 등과 국가 중요시설을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시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이 될수 있다. 항공 촬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항공 촬영이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항공 촬영 우리나라 전 국토를 통틀어서 뭐 산을 찍던 강을 찍던 바다를 찍던 뭐 아파트를 찍든 뭐 공원을 찍든 내 앞마당을 찍든 학교 운동장을 찍든 항공 촬영이 필수 신청이었습니다. 항공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촬영할 때는 무조건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항공 촬영을 신청 안 하고 그냥 찍어도 된다. 대신에 군사 시설이나 국가 보안 시설은 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군사시설이나 국가시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이제 제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알죠? 하면은 촬영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자면 내가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려는 곳이 군부대라든지 국가시설이 없는 곳이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 난잘 모르겠다. 그러면 촬영 신청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주 가는 곳이나 자주 찍는 곳은 촬영 신청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요구가 있겠죠. 여기는 뭐 촬영해도 된다. 아니면 여기는 찍으면 안 된다. 이 정보가 공유가 되면 이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촬영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찍을 수 있는 곳과 촬영 신청을 해야만 하는 곳들을 어떻게 좀 데이터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보시면요. 여기 지도로 확인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비행 구역에 대해서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촬영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군부대가 어디 있는지, 국가 주요 시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건안 나옵니다. 자,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원 신청해서 항공 사진 촬영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이 촬영을 담당하는 해당 군부대가 알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전의 규정은 전부 다 촬영 신청을 했어야 했던 거고, 지금 이 민원 내용에 따르면 개정되는 법은 항공 촬영을 풀어주되, 이제 혹시라도 군사 주요 시설이 포함됐다면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 촬영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불편해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무조건 신청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안 찍을 건데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촬영 신청을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젠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물론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 적법하게 날리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넣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어떤 군부대라든지 이런 승인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가 좀 과중이 됐을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런 업무 경감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허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선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네요.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한 컨텐츠라 사실 막 앞뒤가 막 맞거나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진 않을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게 32사단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그 부대에 한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항공 촬영하실 때 민원 신청 내역을 좀 보시고요. 정보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변화가 저는 정말 좋은 쪽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말 좀 우리 같은 취미로 하고 또 업으로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앞으로도 이런 드론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드론을 날리는 분들, 즐기는 분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짧은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